알고 나니까 우유를 더 맛있게 많이 좀 먹어봐야겠다 싶은데 네. 마침 내일이 아세요? 초복이에요, 초복. 어,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닭들 사셨죠? 네. 근데 우유하고 닭하고 그렇게 궁합이도 잘 맞다고. 아, 맞습니다. 어디 불렀어요, 제가. 저 요리 좀 하신다, 살림 좀 하신다 하시는 네. 어머님들요. 네. 꼭 냉장고 안에 우유 한 팩씩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닭의 누린내를 누가 잡아준다? 우유가 잡아준다. 예, 그래서 이 우유랑 닭이 단순히 그냥 누린내 때문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영양과 맛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냄새 잡고 영양 우유, 높이고. 카레 예. 닭볶음탕 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레를 이용해서 만들어보세요. 예, 자, 재료는요. 우리 네. 카레 많이 쓰시죠? 네. 굵직굵직하게 제가 지금 감자와 당근하고요. 청양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좀 그냥 예. 한입 크기로 네. 좀 미리 썰어놨는데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닭이에요. 닭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네. 닭을요. 와. 이렇게 우유에다 좀 담가놨어요. 아, 예. 예, 우유에 담가놨더니 어때? 약간 분홍색으로 네. 핏물도 빠져나오고요. 약간 이렇게 그죠? 예, 그렇죠. 네. 핏게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양파가 들어갈 건데 네. 재밌게도 양파가 이렇게 좀 누렇게 볶아줘야 돼요. 오. 예, 아주 누렇게 볶아만 나오게. 네. 그렇죠. 네. 아유, 아시네요 이제. 많이 배웠어요. 예. 자, 그럼 한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약간의 기름을 계속 약간에 두를 거예요. 네. 약간에 두르고 네. 정말 약간 두렀어요. 그리고 마늘을 먼저 볶는데요. 네. 요 마늘이 타기 직전에요. 먼저 닭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우리 어머님들 어때요? 닭 한번 살짝 튀한다 그러죠? 네, 네. 튀하는데 이럴 때 튀할 필요 없으세요. 오. 네, 왜냐하면 벌써 이 누린을 누가 잡았어요? 우유가 잡았어요. 우유 잡았어요. 그리고 네. 이 핏기는요, 이렇게 한번 팬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이따가 끓일 보글보글 끓일 때 핏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굳이 튀하지 마시고 이왕 불 쓸 거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예. 네. 한 번에 요리하세요. 한 번에. 한 번에. 자, 그리고 요럴 때 네, 아, 이렇게 양파. 양파를 제가 두 개 볶았어요. 아, 요럴 때 양파요. 예, 양파를 같이 넣어주시면 네. 양파 냄새가요 아주 달큰하게 닭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달큰하게 배고요. 사실은 양파랑 우유만 있다면 아유 무슨 닭이 필요 있겠어요? 그대로 보양식이죠. 네. 네. 자, 나머지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볼까요? 예. 네. 요때 당근. 당장. 예, 뭐 청양고추도 좀 칼칼하게 넣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닭볶음탕 할 때 그 재료예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뭘로 익혀주시냐면요. 네. 여러분들 우유로 익혀줍니다. 아, 물이 아니라? 예, 예, 네. 우유가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우유. 넣지 마시고요. 잘박하게. 네. 안 그러면 이제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예, 그리고 닭도 수축하면서 닭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잘박하게 해서 뚜껑을 닫고 이때 뭐 후추? 후추 들어가고요. 후추. 네. 그렇죠. 소금? 자, 그럼 간은 뭘 할 거냐? 네. 선생님, 간은요? 우리 카레로 할 거예요. 카레로 가는 거예요. 고추장 아니고. 예, 카레로요. 그래서 옆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있어요. 짠. 이동, 이동. 예, 끓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우유 넣고 이와 같은 해요. 방법으로 지금 끓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여기다가 카레를 싹 넣어서. 아, 끓인 예. 카레를. 예. 그렇죠. 카레 여기다 넣겠습니다. 야, 이거... 그런데 노리끼리 해지면서 네. 정말 노란 옷을 입은 닭볶음탕이 되는 거죠. 아우. 예. 이게... 카레 라이스도 아닌 곳이 네. 닭볶음탕도 아닌 네, 곳이 그렇죠. 참 신기한 음식이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 네. 이태리 식당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요 네. 카레 강황이 우유의 지방 성분 때문에요, 훨씬 우리 몸 안에 잘 흡수가 돼요. 네. 사실은요, 카레랑 우유랑은요, 아주 짝꿍이에요. 아. 예,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네. 보니까 물 대신 우유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